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손흥민 특파원. 오, 이완생 중계인가요? 예, 그렇죠.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야, 이 별걸 다 하네요. 예. 지금 엄청난 취재진이 모여 있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뭐야, 왜 연결한 거야? 이원서 씨가요. 와, 호영 오빠 꺄 하셨고요. 이태화 씨, 네. 이원 생중계가 좋은 게 아니라 호영 오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행복하네요. 아,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요. 나랑 똑같네. 뭐가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요? 나도 호영이 형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저 봐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귀여움의 아이콘이죠. 36입니다. 귀엽다뇨. 그래도 아이, 우리 호영 씨는 할아버지가 네. 돼도 귀여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호영 오빠 소리 질러! 와, 어떻게 저렇게 지를까 네. 소리 귀엽죠. 해보세요. 아, 하지마. 하지마요. 목소리가 안 나와. 아, 오늘 축가 뭐 불러요? 축가요? 네. 0%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끊기 전에 이거 코영이 파트 짤막하게 한번 듣고 끊죠. 절대 안 된다고 끝이 보이는 사랑이라고. 이 뜻이 아닌 거 알죠? 아, 끝난 거야? 아, 오늘부로 G.O.D 중에 두 명이 품절남이 됐는데 다음 타자는 누구일 것 같은지. 아, 일단 누구일 거는 상관없고요. 네. 그 다음도 그냥 제가 사회를 볼게요. 이왕 두 명 결혼식 거, 담당 사회. 이왕 김태우 씨도 제가 봤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그냥 다음도 제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좋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봐요. 네, 이따 봐요.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바이. 고마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미쇼. 이거 봐. 끝날 때도 귀엽게 끝나잖아요. 김태호 씨는 가세요, 이제. 뭐 이래, 이거.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감독님, 저 왜 부르신 거예요? 노래하라고 부른 거죠. 아, 재밌었잖아요. 고음 너무 많이 했으니 목 아파 죽겠는데. 어땠어요, 오늘? 아우.